오늘은 서영원의 주력 종목 이데일리온 서영원 전문가 연결돼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, 전문가님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오늘 주력 종목 어떤 종목입니까? 네, 오늘 제가 좀 관심 있게 보는 종목은요. 첫 번째 종목은 초록빛 미디어 보고 있고요. 두 번째 종목은 현대건설, 세 번째는 흥국 F&B, 네 번째는 셀피존 헬스케어 보고 있습니다. 네, 그동안 보셨던 종목 가운데 초록빛 미디어가 새롭게 편입이 됐네요. 오늘 주력 종목 두 가지 공개해 주시죠. 네, 우선 첫 번째로 초록빛 미디어를 좀 소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드라마 콘텐츠 제작을 하는 기업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최근 OTT의 경쟁이 심해지다 보니까 K-드라마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 특히 초록빛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올해 전년 대비 2편의 추가 제작을 좀 계획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좀 높아져 있다라고는 보실 수가 있겠고요.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흑자전환을 했고 매출액 역시 1,500억 정도를 달성하면서 최대 매출을 달성한 상황입니다. 올해는 지금 촬영이 마친 상태에서 BTS 세계관을 중심으로 한 드라마도 방영을 좀 예정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2022년 역시 외형 성장에 대한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두 번째 종목은 지난주에 이어서 또 설명을 좀 드리는 종목이기도 합니다. 현대건설을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특히 전일 상당히 좀 현대건설이 좀 강하게 상승을 하는 모습들을 좀 보이면서 건설주들이 대체적으로 강하게 좀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. 우선 정부 정책에 따른 수혜주로서 우리가 충분히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현재 지금 다양한 좀 대선 후보들이 공약을 내세우는 것 중에 하나가 건축 공급에 대한 부분들, 아파트 공급에 대한 부분들이 활성화되고 있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. 어제 나온 뉴스를 살펴보면 서울시에서 스카이라인이 확 바뀐다라는 기사와 함께 아파트 35층 층고 제한에 대한 부분들을 폐지가 이루어졌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건설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 2021년 영업이익이 7,500억을 좀 달성을 했고 올해 22년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과 그다음에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도 역시 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건설주는 현재 기관의 매수세가 좀 들어오기 시작했는데요. 좀 단기 트레이딩 관점보다는 좀 장기적인 산업 사이클의 좀 목표를 잡고 길게 모아가시는 전략으로 대응해 보신다라면 여전히 좀 가격적인 메리트는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. 네,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